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무슨 운동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밀당 365가 대신 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대학병원 17곳의 내분비내과 교수 23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떤 운동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1위는 바로 빠르게 걷기였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데요.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열량을 소모하도록 해 지방을 태우기도 합니다. 혈당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몸속에 쌓인 지방 때문인데 지방이 줄어드니 인슐린 민감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심폐지구력을 개선해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내 혈관 질환 위험도 낮춥니다. 여러모로 좋은 운동입니다. 2위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체 근력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기관이라서 근육 운동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전거는 하체 근력을 단련해주는데 하체에 우리 몸의 70%의 근육이 모여 있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긴 시간 운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벨, 덤벨 등을 이용한 중량 운동이 3위입니다. 중량 운동은 그야말로 근육 단련에 초점이 맞춰진 중강도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하면 혈당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중량 운동을 중요한 운동으로 꼽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위는 두 가지 운동이 공동으로 꼽혔습니다. 바로 수영과 천천히 걷기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는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요. 관절이 안 좋다면 걷기만 해도 무리가 갑니다. 물에서 걷는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을 내세워 당뇨병에 좋은 운동으로 추천하는가 하면 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기를 추천한 교수들은 유산소 운동의 제왕이면서 심리적 평안을 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분비 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등도 추천 운동으로 꼽혔습니다. 운동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속성입니다. 나이, 동반 질환, 당뇨병 합병증,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다면 오늘부터 바로 운동 시작하세요. 밀당 365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 전이라면 밀당 365 뉴스레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